자, 심의요청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상관격의 희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 비록 비길신, 길신은 아니나 실위숙이, 실제로는 빼어난 기이다. 고, 그러하므로 문인학사, 문인이라든가 학사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다 많은 경우에 어디에서 상관격 내에서 어는 어디에서 상관격 내에서 득지 이것을 얻은 것이다. 즉 상관격 내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얘기죠. 자, 상관은 우리가 흉신으로 보고 나쁘다고 봤는데 실은 이것도 알고 보면 길신은 아니지만 뭐다? 실은 빼어난 기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인 학사들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창작성이죠. 문필가들 이런 사람들은 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관격 내에서 많이들 배출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목견수면 자 목이에요. 목일주가 하니까 뭐예요? 여름이니까 사나 오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갑목이라면 오하고 을목이라면 사가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목화상관격이죠. 목화상관격 화. 그럴 경우에 수를 봅니다. 자, 수를 보게 되면 목화상관격에 수를 보고 그 다음에 동금, 겨울의 금인데 자, 금이 겨울이죠. 그림 뭐죠? 해자축이죠. 해자축. 이런 겨울에 화를 봐요. 자, 겨울에 춥기 때문에 불이 필요하고 여름에 덥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여기서 저기 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물이 필요하고 물을 보고 화를 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조우를 따진 거죠. 더운 여름에 나무는 물이 필요하고 추운 겨울에 금은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목견수 여름에 나무가 물을 보고 겨울에 금이 화를 보고 그렇게 하는 즉또 위수지 우수 수야 수자 수자야라. 그러니까 빼어남이 되는데 더욱 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더 빼어난다. 결국 뭐냐? 이 조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중 그 가운데 격국 그 가운데 격국은 비탁탁격 다른 격국의 비는 비하여 뭐뭇에 비하여 다 많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 상관격이 다른 격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변화가 우다. 우는 더욱 우자죠. 더욱 많다. 그래서 변화도 더욱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상관이 되는 게뭐 있어요? 목화, 또 화토, 토금, 금수, 수목 이런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상관계 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제사 기우 그 기우를 먼저 사 조사하고 뭐 살피고 뭐 우리가 액면 그대로 하면 조사한단 말이죠. 사조사하고 그러니까 따져보고 량은 헤아린다 그 말이죠. 기강약 그 강약을 헤아려 보고 심은 살피심자죠. 기희기 그 기뻐하는 바와 꺼려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관 살펴본다는 거죠. 보다 기순자 순한지 섞여 있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미는 이제 이게 미묘함으로 보면 되겠죠. 그것의 미묘함인데 또 미묘하고 그런 것을 보는데 불가집냐라 한 가지에 그러니까 그것에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한 가지에 이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격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또 변화도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후를 먼저 살피고 조사해보고 강약을 헤아려보고 기뻐하는 바와 슬퍼하는 바를 꺼려하는 바를 살피고
섞인 것과 섞이지 않는 것, 즉 순잡을 보고 그 다음에 미묘함을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그것을 한 가지에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좀 부연 설명한 거예요. 자, 이거는 앞에서 안 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상관식신. 상관과 식신은 인위, 뭐뭐으로 인하여, 그 말이죠. 뭐뭐으로 인하여, 인위. 설기수기, 그 빼어난 기운, 이 빼어난 기운을, 그 빼어난 기운을 설하기 때문에, 설기하기 때문에, 기운을 빼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자, 나에서 식이 나오고 상이 나오죠. 둘다 뭐다? 내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어쨌든 상관과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빼어난 기운을 설기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설기시키기 때문에 신왕자는, 그러니까 일간이 왕한 자는 용관살 지극, 관살의 극을 쓰는 것이 불여, 뭐뭐만 못하다. 용, 식상지설, 식신과 상관의 설기를 쓰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식상의 설기를 쓰는 게더 좋다는 거죠.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이 여기 있어요. 관이. 관이나 또는 살이. 내가 신강해요. 그러면 관이 와서 나를 극하는 거,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신왕하기 때문에 관의 극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일로 풀릴 수 있어요. 관으로.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다? 이 식상의 기운으로 설기하는 게더 낫다. 자, 관살의 극을 영 쓰는 것보다 식상의 설기를 쓰는 것만 못하다. 불여 뭐뭐만 못하다. A 불여 B면 A는 B만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살의 그걸 관의 관은 명예니까 명예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식상으로 설기시키는 게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하기 때문에 뭐예요? 빼어난 길을 밖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길을 빼낸 걸로 인해서 식생제, 지생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암시한다고 하면 역시 식상의 설기를 쓰는 게더 좋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식상 위용자, 자,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자, 식상을 쓰는 자는 그 말이죠. 식상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 또 식상을 쓰는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뭐다? 총명하고 영이에요. 영이는 자, 이게 이상령자인데 빼어날 영자도 되나 봐요. 영이. 그래서 이 영이라는 뜻은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상을 쓰는 것은 자기 재주를 쓰는 사람들은 보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총명하고 그 다음에 뛰어나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문인학사,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많이 속차류 이 부류에 속해 있다. 어디 속해 있다? 상관격에 속해 있다. 그래서 상관격이 제가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흉신을 보지만 이게 잘 제어만 되면 오히려 밋밋한 식신보다 훨씬 더, 더 인기를 끌수 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인 학사들, 어떤 뭐 글을 쓴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창작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밋밋한 소설, 재미없잖아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걸로 책을 쓰거나 또 학사들,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냥 밋밋한 것보다 뭔가 새로운 일을 쌈박하게 만들어내는 거, 또는 발명을 아주 괜찮은 걸 하는 거 이런 게다 뭐예요? 상관이 잘 되었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문인이나 학사들이 이러한 부류에 많이 속해 있게 되고 또한 자연지세라 자연의 세력이다. 지겨가 뭐죠? 자연의 세력이다. 자연의 세력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상관의 특질이 그러니까.
그 신앙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빼내서 뭔가를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문인 학사들이 많이 여기에 속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목견화, 하목견화. 목인데, 자, 목인데, 하면 사월이죠, 사월. 자, 화라고 할게요, 그냥. 여름에 목이고, 그러면 식상이죠. 상관도 되고, 그럴 경우에 화를 봤어요, 이게. 그러면 위, 목화, 상관이다. 이거는 목화 상관이다. 생어하령. 여름에 태어나서 희견수윤. 뭘 봐야 된다? 아까 조율하죠. 여름에 뜨거운 땅볕에 태어난 나무는 물기가 필요하죠. 물이 잘 나면 그럴 경우는 희견수윤. 수의 촉촉함을 젖을 윤자죠. 수의 이 적시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수의 오행의 오행 배석도에서 수는 뭐라고 했죠? 윤화라고 그랬죠. 윤화. 이거 제가 윤화를 뭐라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수는 여기저기 땅을 지나가면서 물을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그러면서 땅에 배어 물에 토에 배어들면서 흘러가는 건다 그랬잖아요. 그게 땅을 적시면서 밑으로 흘러간다. 물은 낮은 데로 가니까요. 그래서 수의 특징은 뭐다? 윤화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뭐다? 건조하기 때문에, 조율하기 때문에 수의 촉촉함, 적시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자, 겨울의 금이에요. 이번에는 금이 겨울이면 해자겠죠. 해자축. 자, 해자월의 금은 어떻게 해요? 수죠. 아주 냉합니다. 아, 금한인가요? 차란 자, 수는 냉자, 냉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죠. 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저우상. 그렇죠. 그래서 동금견수, 겨울금이 수를 보는 경우는 위 금수상관, 금수상관이죠. 그런데 생어동령,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희견화온, 화의 불빛에 따뜻한 원자죠. 따뜻함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위숙이 더욱 빼어난 기가 된다. 그 말이죠. 여름에 하목이 화를 본 경우는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금, 겨울의 금이 수를 봤을 때는 따뜻한 불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지어, 어디 어디에 이르러서 사, 조사한다고 그랬죠? 사기 기후, 그 기후를 조삼에 이르러서, 그리고 양, 헤아린다, 그 강약을 헤아리고, 심, 살핀다, 그 희기, 기뻐하는 바와 꺼려하는 바를 살피고, 관, 살펴본다, 그 순잡, 섞여 있는 것과, 섞여 있지 않는 것과 섞여 있는 것을 살펴보고, 위, 이런 것들은 뭐다? 위, 무엇이 된다? 간명지요법이라. 간명이 뭐죠? 사주의 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주에 간명한다고 그러죠? 사주명을 살펴보는 것의 요법, 필요한 법, 또는 중요한 법, 중요한 원칙, 그런 것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본다? 조를 본다. 그래서 일간이 언제 태어났냐.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후와, 그 다음에 그게 신강, 신약, 약한지. 자, 강약 딸때 어떻게 늘었죠? 자, 등령했냐? 득지했냐? 그 다음에 인성과 비겁이 있냐? 이세개다 있으면 신강. 등령, 득지 정도에서도 강하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후를 먼저 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득지, 등령, 또 인성이나 비겁이 생존하는지. 그래서 강약을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기뻐하는 바가 슬퍼하는 건지. 뭐냐면 결국은 용신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순잡은 섞여 있는지. 예컨대 정관과 칠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관살 혼잡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보고, 이런 것을 차근차근 보는 게, 사주를 감명하는 것의 핵심이다. 핵심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죠. 불구는 겨우겨우 뭐뭇에 지나지 않는다.
상관위연연하. 상관도 이와 같다.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 요게 핵심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기 기우, 양기 강약, 심기 휘기, 관기 순잡. 이것이 감명지 요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